살살 약올립니다. 그럼 얘가 화나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화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 나 싸움 잘하는데 누가 못하네. 야 한 명씩 데리고 와봐. 나보다 약하네. 왼쪽으로 빠져. 나보다 세네. 어 오른쪽으로 갑시다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 같이 코딩해볼 주제는 퀵소트인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퀵소트를 찍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마지막 엘레멘트를 피봇으로 잡는 퀵소트였다면은 이번에는 그걸 단점을 보완한 랜덤 피봇 선정 방식의 퀵소트를 같이 코딩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퀵소트를 비슷한 걸 찍었는데 그때 뭐 화질 문제나 아니면은 오디오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퀵소트를 처음 찍는 나는 느낌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한번 퀵소트 코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할게요. 메인부터 체크할게요. int 메인을 해주시고요. 하기 전에 당연히 stdio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두 개 추가하고 시작할게요. 메인에는 뭐 딴 거 없어도 되고요. 그냥 여기 있는 이 어레이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어레이 이름은 A, 대문자 A로 할게요. 대문자 A로 하고 70, 20, 10, 80, 60, 90, 30, 40, 100, 50 10개의 엘리멘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저번에도 한 번에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프린트하고 시작할게요. 맥스는 10으로 일단 잡아놓을게요. 맥스가 10이니까 일단 10개의 엘리멘트를 난 넣을 것이야 하고 맥스를 10으로 잡고 프린트 해볼게요. before 잘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들아 잘 들어갔냐? 하고 before sorting 하고 i는 0부터 i는 맥스까지 i 증가시키고 a의 엘리멘트들을 프린트 해볼게요. 잘 들어왔겠죠?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70, 20, 10, 60 잘 들어갔죠? 이번엔 잘 들어갔어요. 이제 이게 퀵소트를 거쳐서 프린트를 했을 때 얘네가 잘 오름차 순으로 10부터 100까지 잘 정렬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퀵소트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레이를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작 인덱스 0이겠죠? 시작 인덱스와 end가 아니라 max죠. max-1을 넣을게요. max-1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저희 지금 0부터 9까지 인덱스가 있죠. 어레이 크기가 10이니까 그래서 0부터 9까지 10개의 엘레멘트를 퀵소트로 보낼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프린트하면은 아마 잘 나오겠죠. 메인은 이거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두 개의 펑션을 코딩할게요. 저번이랑 똑같아요. 퀵소트라는 함수랑 그리고 파티션 퀵소트에서 중요한 파티션 함수 이렇게 두 개 코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의 끝입니다. 이게 이 퀵소트를 지나서 예쁘게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린트가 돼야 퀵소트가 성공한 것입니다. 맞죠? 네 이제 다음으로 퀵소트 함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퀵소트 함수 코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퀵소트는 큰 많은 분량이 들어가지 않고 이게 재귀 함수예요. 퀵소트 안에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고요. 재귀 함수라서 이 퀵소트 함수 안에서 자꾸 자신을 부를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부르는지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아까 얘가 보내준 것처럼 인티저 어레이를 받고요. 그리고 시작 인덱스, 스타트와 끝 인덱스, 엔드 이렇게 세 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을 계속 부를 거예요. 재귀 함수. 재귀 함수는 안에 들어오는 컨디션,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은 자신을 부르는 컨디션과 맞지 않으면 그게 맞지 않으면은 빠져나가는 컨디션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일단 어떨 때 들어와야 될까요? 어떨 때 들어와야 되냐면은 이거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 주소 악성 바이러스 걸린 주소 아니에요. 여기 안전한 주소입니다. 이거 오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로 바로 와줘요. 자꾸 여러분들 이거 자꾸 위험한 주소 아니냐고 가서 컴퓨터 망가지면
사주실 거냐고 하는데 사드릴게요. 여기 와서 망가지면 사드릴게. 사드릴게요. 중고나라 와서 싸게 하나 사드릴게. 여기 위험한 주소 아니고요. 제 유튜브 채널로 연동되어 있는 주소니까 안전하게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지우고 이 어레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언제 이 퀵소트가 종결되느냐. 만약 퀵소트도 divide and conquer, 분할 정복하는 함수죠. 그래서 분할 정복,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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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해서 정복, 분할할 정복, divide and conquer 하다가 start 인덱스가 end보다 작을 때는 들어와야 돼요. 아직 어레이가 남았다는 거죠. 만약 start 인덱스가 0이고 end 인덱스가 1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엘레멘트가 0번 엘레멘트, 1번 엘레멘트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아직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 00 start 인덱스와 end 인덱스가 똑같다면 그때는 혼자 섀도우 복싱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재기 함수를 벗어나도 안전합니다. 어떤 이 조건이 맞으면은 들어오고 아니면은 나가라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필요한 인덱스는 필요한 베리어블들은 인덱스와 일단 인덱스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파티션과 파티션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이 파티션 아주 무시무시한 함수예요. 이 파티션. 이 파티션이 어떤 함수냐면은 일단 여기서 파티션을 불러요. 그래서 인덱스를 받습니다. 이 인덱스가 뭐냐면요. 일단 파티션은 어레이와 스타트와 엔드 인덱스를 그대로 가져가요. 이 파티션이 뭐냐면은 이 어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랜덤으로 피봇을 선정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40이 선정됐어요. 40이 새로운 피봇이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 파티션 안에 40이 선정되고 40이 이제 순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학교인데 얘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애예요. 그죠?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아 짜증난다. 지금 나보다 약한 애들 누구 있고 센 애 누구 있나 한번 내 실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파티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티션 들어가요. 파티션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싸우는 거예요. 만약 랜덤으로 40이 걸리면은 40이 한 명 한 명 보면서 얘 나보다 세냐? 얘 나보다 세냐? 얘 나보다 세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면서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파티션을 한번 갔다 오면은 어레이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40이 어떤 위치로 가요. 그리고 40 밑에는 다 40보다 약한 애들이고 40 오른쪽은 다 40보다 센 애들이에요. 형님들이죠, 형님들. 이 파티션 한 명 들어 한번 들어가면은 이 인덱스를 받는 중심으로 왼쪽 애들은 다 얘보다 약한 애들이고 오른쪽은 다 얘보다 센 애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파티션 들어가면은 얘의 위치는 최종적 위치는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은 일단 한번 오면은 얘의 40이라는 위치는 고정이 되죠. 자기보다 약한 애들 센 애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사회생활 잘하는 40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퀵소트 자기 자신을 다시 불러야 돼요. 스타트부터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 아직 40이 만약 이 위치에 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왼쪽 애들은 다 40보다 약한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오른쪽 애들도 다 얘보다 세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보다 인덱스를 기준으로 시작점부터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 이 40애를 제외하고 얘네들끼리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또 랜덤으로 10부터 30까지 예를 들어서 또 한 명 딱 찝겠죠. 랜덤으로 랜덤 피부 선정 방식이니까. 그러면 또 걔가 또 화나는 거예요. 아 나 찝혔네. 아 또 줄 세워야겠네. 나보다 왜 약한 놈 왼쪽으로 센 놈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다시 퀵소트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왼쪽 40보다 약한 애들은 또 퀵소트를 들어가게 되고 이게 끝나게 되면은 40보다 센 애들 인덱스 플러스 1부터 엔드까지 40이 이 쫄아서 뺀 애들 걔네들 집단끼리 또 한 명을 랜덤으로 뽑아서 또 싸움을 하는 건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재기함수이기 때문에 코드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좀 안에 들어가면은 좀 복잡해지는데 그건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중요한 점은 한 명을 랜덤으로 뽑는다는 거죠. 한 명을 랜덤으로 뽑아서 화난 애를 뽑아서 걔보다 걔를 딱 걔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정시켜놓고 걔의 왼쪽 그리고 걔의 오른쪽 인덱스 기준으로 스타트부터 인덱스 하나 전까지 인덱스 하나
다음 인덱스부터 끝까지 왼쪽 정리, 오른쪽 정리하면은 퀵소트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가 이제 화가 나는 함수죠. 아주 화가 나는 함수. 한 명을 랜덤으로 뽑아서 걔 왼쪽 오른쪽 줄 세우는 자기보다 약한 애들, 자기보다 센 놈들 파악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그 파티션 함수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결투가 일어나는 함수 파티션까지 왔습니다. 파티션은 인덱스를 리턴해줘야겠죠? 그래서 인티저를 리턴하고요. 이게 뭐 받냐면은 그대로 인티저 어레이 받고요. 그리고 스타트 인덱스와 끝 인덱스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랜덤한 방식으로 피봇을 한번 선정해보는 프로세스로 들어가기로 할게요. 일단 랜덤을 써야 되니까 매스까지 매스 라이브러리까지 추가할게요. 랜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srand 항상 랜덤 값이 똑같지 않게 자꾸 바뀌어주는 랜덤 지금 시간으로 한번 세팅 한번 해주고요. 만약 이걸 안 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비슷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똑같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돌려주고 랜덤 넘버를 일단 받아야겠죠. 랜덤 넘버를 받아서 살살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 만약 랜덤 함수가 0부터 9까지 왔을 때 뭐 네 번째 인덱스가 걸렸어요. 0, 1, 2, 3, 4, 60을 살살 약 올려요. 야, 너 싸움 좀 하냐? 야, 너 싸움 좀 해? 아이, 너 못 할 것 같은데? 너 싸움 잘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살 약 올립니다. 그러면 얘가 화나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화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 나 싸움 잘하는데 누가 못하네. 야, 한 명씩 데리고 와봐. 나보다 약하네? 왼쪽으로 빠져. 나보다 세네? 어, 오른쪽으로 갑시다 형님. 이렇게 살짝 살살 약 올리는 랜덤 넘버를 만들게요. 이 랜덤 넘버는 만약 인덱스가 0부터 9까지 왔다고 해봐요. 0부터 9까지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인덱스는 0보다는 커야 되고 9보다는 작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만약 인덱스가 재귀함수 divide and conquer 하다가 이 array가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0, 1, 2, 3, 4, 5 5번부터 5번 인덱스부터 9번 인덱스까지 왔다고 해봐요. 이 재귀 도는 중에. 그러면은 이 랜덤 넘버는 이 중에 한 명을 찝어야 되기 때문에 5보다는 커야 되고 9보다는 5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고 9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5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다. 그러면은 스타트 인덱스를 넣으면은 적어도 스타트 인덱스를 플러스 시키면은 적어도 5보다는 크겠죠? 그럼 최소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5보다는 커야 되고 9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고 9보다는 커야 되고 물결 표시 하나 넣을게요. 커야 됩니다. 그리고 9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작. 오케이. 9보다 같거나 작게 어떻게 랜덤 넘버를 만드냐. 이거는 end 마이너스 스타트 플러스 1을 해가지고 end 마이너스 스타트 플러스 1 여기서 이걸로 치면은 9 마이너스 5는 4죠. 그러면 플러스 1 하면은 5가 돼요. 그 다음에 그 5를 가지고 그 5라는 숫자를 가지고 랜덤 넘버랑 모듈로를 시켜버립니다. 만약 랜덤 넘버가 뭐 400이 걸렸어요. 그러면 5로 모듈로를 하면은 0, 1, 2, 3, 4가 나오겠죠. 그러면 0, 1, 2, 3, 4를 5에 더하면은 최대가 9고 최소가 0이 5에 더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사용하면은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같거나 작은, 5보다는 같거나 큰 숫자가 생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4부터 6까지 해볼게요. 4부터 6 중에 아무 랜덤 넘버를 만들어야 돼요. 랜덤 인덱스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는 4죠. 그러면 4 최소한 4랑은 같거나 클 것이고 랜덤 넘버 예를 들어서 막 2720만 이렇게 해봐요. 걔를 6 엔드가 6이니까 6 마이너스 4 2 플러스 1 하면은 3이죠.
어떤 숫자를 3으로 모듈로 하면은 0, 1, 2가 나옵니다. 0을 더하면은 4, 1을 더하면은 5, 2를 더하면 6, 4, 5, 6. 셋 중에 아무거나 나오겠죠? 4, 5, 6. 이 식을 쓰면은 이 인덱스 안 랜덤하게 인덱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인덱스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일단 배리어블들 좀 만들게요. 저희가 템프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템프. 이게 스왑하는 임시 공간이라고 할게요. 템프. 예를 들어서 뒷간. 얘는 뒷간. 애들 싸울 때 공개적인 장소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싸우면 좋은 게 아닌데 공개적인 장소에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싸워야 되냐? 뒷간이죠. 뒷간에 싸워야 돼요. 야! 뒷간으로 따라와. 할 때 그 불을 그 뒷간입니다. 일단 랜덤으로 이 중에 피봇을 결정해야 돼요. 저희가 저번 시간 퀵소트는 항상 50이 피봇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의 단점을 보완한 거기 때문에 랜덤으로 암나를 찝어서 개를 맨 뒤로 올려서 시작해야 돼요. 암나 찝어서 개를 맨 뒤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얘부터 이제 얘가 이제 새로운 피봇이 되어서 얘 기준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이렇게 하면 랜덤 인덱스가 나오고 그 랜덤 인덱스 일단 템프에다가 랜덤 넘버가 걸린 애를 뒷간으로 따라 불러요. 일단 너 뒷간으로 나와 임마. 예를 들어서 RNG가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9인데 만약 얘가 걸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뒷간으로 가요. 왜냐면 얘는 이제 맨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빡친 애는 화만은 일단 맨 뒤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A의 RNG는 A의 AND를 먹을게요. 그리고 A의 AND는 템프를 가져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스왑하는 건데요. 템프 뒷간에다가 30이라는 애가 만약 랜덤으로 걸렸어요. 그러면 뒷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랜덤 넘버 원래 얘가 원래 있던 자리에는 50 엔드인 얘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엔드 맨 뒤에는 다시 뒷간에 가 있던 30을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50이랑 30이랑 스왑이 돼버렸죠. 일단 화난 애 이렇게 살살 약 올려서 화난 애는 맨 뒤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일단 맨 뒤로 가야 싸움이 시작되겠죠. 이렇게 스왑하는 구간이었고요. 50이 맞죠? 네. 일단 한번 스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피봇으로 선정할게요. 지금 30은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럼 그 30을 일단 피봇, 저희가 랜덤으로 선택한 피봇으로 결정하고 장미꽃 하나 만들어줄게요. 장미꽃은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 인덱스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장미 색깔 빨간색이 아닌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장미가 빨간색이니까 얘는 장미예요. 아주 예쁜 장미꽃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얘는 장미꽃은 맨 앞에 놓을게요. 장미꽃은 나중에 사과할 때 쓰는 용도인데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박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싸움박질을 시작하게 돼요. 이제 30이 랜덤하게 선택된 30이 맨 뒤로 옮겨지게 되죠. 아, 지금 이거 복사 좀 해놓고 마음대로 움직일게요. 이제 그리고 30은 맨 뒤로 가게 됩니다. 50이랑 스왑을 거쳐서 30은 맨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를 돌게요. 루프를 돈 인덱스가 없죠. 그러면 인테저 i를 하나 넣을게요. 이 i가 왜 i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인덱스 혹은 아이터레이션 용 i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싸우죠. 그러면 한 아들마다 부릅니다. 야, 첫 번째 애는 아 나와. 두 번째 애는 아 나와. 하 이렇게 아 불러요. 야, 세 번째 애는 아 나와봐라. 부산이죠. 네 번째 애는 아 나와봐라. 한 명 한 명 아들을 검사하는 그래서 아이인 겁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그렇죠? 이건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요. 얘는 스타트를 먹을게요. 그리고 언제까지? 엔드까지. 그리고 아이는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죠. 인덱스는 지금 스타트에 있어요. 인덱스도 스타트에 넣을게요.
인덱스입니다. 얘는 인덱스예요. i입니다. i. 아, 하나씩 검사하는 i죠. i는 스타트로 먼저 갑니다. 스타트는 처음 받아온 인덱스. 이걸로 치면은 0이 되겠죠? 인덱스를 입력해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겠죠? 0 1 2 3 4 5 6 7 7 8 9. 작게가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안 건드려야겠다. 이거 인덱스 쓰기가 힘드네. 오케이, 이렇게 인덱스를 해놨어요. 인덱스는 지금 0에 있죠? 스타트가 0이니까. 그리고 한 명씩 검사해서 뭘 검사를 하냐면은 나보다 센지 약한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Let's fight. Fight.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만약 싸웠는데 아이가 피봇보다 이 지금 한창 지금 화가 난 애보다 만약 약해요. 얘가 더 낮은 거죠? 약해요. 그러면은 어디 나보다 싸움도 못하는 애가 내 오른쪽에 있으려고 왼쪽으로 가 임마 해서 나중에 얘가 갈 장소보다 왼쪽으로 놓는 거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스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스왑을 할게요. 템프 뒷간으로 따라 나와 임마. 뒷간으로 따라 나와. 장미꽃 든 형님이랑 위치를 바꾸는 건데 아직은 좀 헷갈리실 건데 제 코딩 다 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A는 장미꽃 든 애랑 스왑이 되는 거예요. 템프 뒷간에 장미꽃 드신 분이 일단 가게 돼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작으면은 혼자 스왑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A의 I 자리에 이제 A의 로즈 A의 장미꽃 자리에 A의 I가 되고요. A의 I는 템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미꽃 자리랑 아이가 가르치고 있는 애랑 스왑이 되는 거예요. 얘보다 낮은 애는 일단 자기 먼저 스왑되고 인덱스가 장미꽃 자리를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 그리고 루프를 벗어나서 아이가 증가하게 되고요. 여기서 잠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피봇은 얘죠. 피봇은 일단 얘예요. 저희가 피봇을 아까 엔드 화난 애로 저희가 피봇을 설정해놨어요. 피봇은 맨 끝에 있는 애고요.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처음에 확인을 해요. 피봇 나 지금 피봇보다 얘 지금 A의 I번 인젝트 얘가 지금 작아? 어? 크네?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은 여전히 장미꽃은 70 형님이 들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30보다 크니까 장미꽃은 여전히 70 형님한테 있습니다. 왜냐면 얘보다 크니까 수압이 일어나지 않죠? 얘보다 작아야 수압이 일어나서 장미꽃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첫 번째 70은 30보다 크니까 아이만 증가하게 돼요. 아이만 증가하게 됐죠? 그럼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가 증가가 돼 들어옵니다. 그리고 피봇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30이 2기잖아요. 그럼 30이 아야 나보다 작은 애는 솔직히 나보다 왼쪽으로 가자. 응? 왼쪽에 빠져있자 하고 왼쪽에 패배자들 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얘랑 20이랑 70 현재 지금 장미꽃을 들고 있는 형님. 장미꽃은 형님의 상징이에요. 왜냐면 형님한테 싸움 걸었으니까 죄송하죠. 이거 안 죄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장미꽃을 든 형님하고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템프 장미꽃 든 형님은 뒷간 따뜻한 곳에 잠깐 가 계신 다음에 그리고 장미꽃 자리에 20을 현재 I의 포지션에 있는 애를 복사해 놓고요. AI 포지션에 70이란 장미꽃 들었던 형님을 살포시 갖다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장미꽃이 증가가 돼요. 장미꽃이 증가가 되고 I도 증가가 됩니다. 장미꽃이랑 I는 증가가 됩니다. 여전히 장미꽃은 70 형님이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30보다 센 놈이니까 얘를 형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또 장미꽃 안 들었다고 70 형님한테 또 까불면은 또 두 번 까불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한 소리 듣고 이제 또 물리적인 피해가 오니까 장미꽃 든 형님은 추적을 해야 돼요. 다음에 보면은 인사할 수 있게. 그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검사를 하는데 A에 I에 있는 애가 또 30보다 작네요. 그럼 또 화가 나잖아요. 야, 가 임마. 이제 말하기도 싫다. 가. 가 임마. 하면은 또 70이랑 자리가 스왑되게 됩니다. 그쵸? 70은 또 형님 뒷간으로 가고 얘랑 장미꽃 든 형님이랑 스왑이 되게 되고 그리고 장미랑 아이는 증가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장미꽃은 한 송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 왔는데 80이 아주 큰 형님이에요. 근데 얼마나 큰 형님인지는 얘가 몰라. 일단 자기보다는 큰 건 확실한데 얼마나 큰 형님인지는 몰라요. 그럼 일단 오른쪽으로 보내요. 일단 오른쪽으로 보내. 그리고 아이 80보다 크니까 장미꽃은 이동하지 않죠? 장미꽃 80한테 함부로 줬다가 만약 얘가 90이었어 봐요. 그럼 실수하는 거잖아요. 일단 자기보다 크니까 장미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쭉쭉쭉 돌아서 자기보다 낮은 애를 찾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루프를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이 루프는 종결되게 되죠. 엔드 전까지 엔드 가면은 이 함수는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오면은 아 나보다 약한 애들은 다 내가 왼쪽으로 보냈구나. 지금 30보다 약한 애들 다 지금 왼쪽으로 갔죠 지금? 지금 20, 10 어깨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맨 왼쪽에 지금 쭈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 루프를 다 돌면은 적어도 장미꽃 전에는 나보다 다 낮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장미꽃을 들고 있는 형님이랑 제 자리랑 이 피봇이 따뜻하게 달궈놓은 그 안 그 방석 있는 자리랑 형님 제가 따뜻하게 데워놨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하고 자리를 바꾸게 돼요. 일단 형님한테 제가 뜨뜻하게 장미꽃을 든 형님한테 제가 뜨뜻한 자리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뒷간이 아니라 얘가 뒷간 지금 히터 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70 장미꽃 들고 있는 형님을 뜨거운 히터 틀은 뒷간으로 보내드린 다음에 그 자리를 피봇이 가져가요. 피봇은 맨 끝에 있죠. 엔드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엔드는 형님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템프 자리에 일단 로즈가 가게 되고 장미꽃 등 형이 가게 되고 장미꽃 자리에 얘가 피봇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엔드 자리는 이 자리는 형님이 뜨뜻하게 갑니다. 그럼 방석이 따뜻하니까 70 형님도 이렇게 막 기분이 이렇게 막 나쁘진 않겠죠? 왜냐면 성의를 보였으니까 그래도 방석도 깔아주고 했으니까 이 자리로 편하게 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미꽃에 있었던 자리, 장미꽃이 있었던 자리 이 인덱스를 얘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파티션이 끝나면은 지금 이걸 보세요. 보시면은 30은 이제 자기보다 밑에 있는 인덱스 애들은 자기보다 약한 걸 알아요. 누가 더 약한지는 모르는데 일단 자기보다 약한 건 알아요. 그리고 30 오른쪽에 있는 이제 큰 형님들은 모르는데 일단 자기보다 큰 건 알아요. 적어도 자기보다 크다는 건 압니다. 그러면은 얘 자리는 확정입니다. 얘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 자리가 확정이 되고 이제 화가 좀 누그러듭니다. 이제 서열 정리했으니까 화가 이제 누그러지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오겠죠. 이 한 파티션이 돌아가면은 인덱스를 리턴하면은 여기를 딱 오게 되면 다시 퀵소트를 부릅니다. A에 이 A란 어레이에 스타트 인덱스부터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 그게 어디냐? 스타트 인덱스 0부터 인덱스 장미꽃 자리 마이너스 1 얘네까지 얘네도 나름 졌으니까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30한테 이제 뚜룩이 맞았으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 퀵소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얘들끼리 그러면은 퀵소트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인덱스는 스타트부터 0부터 인덱스 마이너스 1 1까지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인덱스가 새로운 퀵소트가
생성이 되고요. 잠깐 얘는 열로 치울게요. 얘가 퀵소트 새롭게 불려가지고 화만 애들끼리 맞은 애들끼리 또 여기 들어와요. 그러면 스타트는 0이고 엔드는 1이에요. 아직 싸울 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파티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싸우러 가요. 거기서 20이나 10을 또 랜덤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살짝 약올려요. 야, 너 화마지도 않냐? 솔직히 너 30한테 많이 힘들었잖아. 너 화나지도 않아? 또 화를 살짝 내요. 그럼 화나요. 아, 화만 나. 나도 지금 한 주먹 하는데 그래도. 나보다 약한 애들 또 있나 봐야겠다. 걔한테 복수해줘야 되니까. 그럼 또 여기 들어와요. 그러면 또 들어와서 파티션을 가게 되죠. 스타트는 0이고 엔드는 1입니다. 그러면은 또 랜덤하게 돼가지고 또 랜덤하게 숫자를 생성을 해서 만약 10이 걸렸다. 랜덤하게 인덱스를 피봇을 선정해서 10이 걸렸다. 그러면은 얘가 피봇이 되고 장미랑 아이는 일단 첫 번째로 가게 돼 있죠. 그쵸? 장미는 첫 번째고 아이도 첫 번째예요. 그럼 검사를 하는 거죠. 얘는 뭐 수합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이 수합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루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현재 A의 인덱스 0이 자기보다 작은지 확인해요. 근데 안 작죠? 큰일 났죠? 내가 제일 약해요. 내가 제일 약하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죠. 왜냐면 자기보다 딱 엘리멘트 두개 있는데, 피봇보다 작아야 이제 좀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형님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장미꽃 자리랑 엔드 자리랑 스왑이 되게 됩니다. 얘가 먼저 형님을 뒷간으로 가 계시게 하고 10이 달궈놓은 자리에 얘가 여기 가게 되고 다시 형님이 1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스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덱스 10의 자리, 얘의 자리는 확정이에요. 얘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장미의 인덱스는 증가가 안 됐어요.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턴해주게 되면은 이 함수가 끝났어요. 이 함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왼쪽을 여기로 오는데 인덱스는 장미 자리인데 장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스타트는 0이에요. 0 마이너스 1로 다시 퀵소트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 조건에 부합하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면 그냥 리턴하게 되고 이 함수가 끝난 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시 인덱스 플러스 1, 인덱스 2, 인덱스 0 플러스 1, 1부터 엔드 1까지 또 퀵소트 부르게 됩니다. 근데 스타트도 1이고 엔드도 1이에요. 그러면 못 들어와서 이 함수는 종결되게 되고요. 얘의 자리도 확정이 나게 됩니다. 지금 30. 아까 그러면 얘 확정이 났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이건 끝났고 이거를 함으로써 10, 20 자리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 이것도 그냥 놔볼게요. 장미 피봇은 잠깐 빼놓고 얘도 혼자 들어와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3명은 확정이 됐어요. 그죠? 이제 아까 인덱스 2였죠? 인덱스 플러스 1, 3부터 엔드 9까지 다시 한번 얘가 왼쪽으로 얘가 이제 정리가 되고 왼쪽으로 가서 얘네 둘이 싸우고 또 오른쪽 애가 혼자 섀도우 복싱하고 리턴돼서 열로 오고 리턴돼서 열로 오고 리턴돼서 열로 왔어요. 왼쪽이 끝났죠? 이제 오른쪽을 정리해야 돼요. 인덱스 플러스 1, 3부터 9까지 다시 한번 퀵소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은 스타트는 3이고 엔드는 9인 상태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스타트는 3이고 엔드는 9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티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끼리 다시 이렇게 파티션이
시작되게 돼요.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파티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랜덤하게 스타트는 3이고 엔드는 9니까 스타트 플러스 엔드 마이너스 스타트 9 마이너스 3은 6이죠? 7. 어떤 아무런 숫자에 7로 모듈로 하면은 0부터 6까지 나오겠죠. 그러면은 3에 0을 더하든 6을 더하든 2 언덱 인덱스 바운드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한 명 또 이렇게 또 시비를 걸어요. 야, 32 너보다 약한 줄 알고 너 건드렸는데? 너 화나지 않아? 야, 32 그 정도까지 컸어? 야, 30 많이 컸네. 벌써 우리한테 이렇게 싸움도 걸어? 하면은 또 한 명 걸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면은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얘가 랜덤으로 피봇이 100이 걸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가 또 파티션 안에 들어와서 빡치게 되죠? 아씨, 30 건드렸어. 화난다. 그러면은 랜덤을 선택해가지고 만약 100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왑이 되게 되고 70 맨 뒷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피봇이 되게 되고요. 랜덤으로 선정된 얘가 피봇이 되게 되고 장미랑 아이는 다시 첫 번째를 가리키고 백 형님이랑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백 형님이 또 한 명 한 명 아들 한 명 한 명 시비를 거는 거죠. 야, 너 나보다 낫지? 나보다 낫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다 낫잖아요, 그렇죠? 낮으면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이가 증가되고 로즈가 증가되고 지들끼리 스왑하게 됩니다. 아이랑 장미는 백은 얘네는 백보다 다 낫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아이랑 로즈는 항상 똑같은 포지션에 있어요. 땅땅땅땅땅땅 들어와서 로즈는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 스왑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러면 퀵소트 망한 거죠. 왜냐면 피봇이 잘못 선정이 됐어요. 중간 애가 설정이 돼가지고 얘도 또 나뉘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제일 큰 형님이 피봇 돼버렸네. 의미가 없죠. 그러면 백을 말고 딴 걸 선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60이란 놈이 선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60이랑 70이랑 수합이 되게 됩니다. 아니다, 좀 중간 숫자로 80 정도로 할게요. 80이 랜덤 피봇으로 선정이 됐어요. 80에 신경을 건드렸어요, 저희가. 그럼 80이 피봇이 되고 장미도 초기화가 되고 얘도 초기화가 되고 이렇게 오죠. 그러면 한 명씩 검사합니다. 70도 나보다 낫지 하면은 70이 예 형님 저도 형님보다 낫습니다 하면은 장미랑 인덱스랑 증가가 되고 70은 혼자 쉐도우 복싱하면서 혼자 한 바퀴 돌고 있죠. 수합되는 겁니다. 장미랑 인덱스랑 수합이 되면은 의미가 없죠. 그럼 60으로 와요. 장미랑 인덱스가 둘 다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80보다 낮으니까요. 근데 60도 낫네. 그럼 또 증가됩니다. 근데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자기보다 큰 형님이 왔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피봇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아이만 증가하게 됩니다. 장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이랑 아이가 아이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50이에요. 그러면 50은 피봇보다 낮아요. 야, 이제 좀 이쯤 말하면은 좀 스스로 이제 할 때 되지 않았냐? 알아서 좀 왼쪽으로 가라 하면은 네 형님 하면서 50이 이제 장미꽃 든 형님 80보다 큰 형님이랑 스왑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장미랑 아이랑 동시에 증가가 돼요. 그리고 장미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80보다 큰 형님에게 장미가 가고요. 그리고 또 이 루프에 들어오게 됩니다. 40도 야 너 아직도 있었냐? 나보다 낮으면 좀 빨리빨리 알아서 좀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또 장미꽃 든 형님이랑 수합이 되게 돼요. 그리고 장미랑 아이는 장미랑 아이는 이 루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이는 이제 80보다 커서 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죠. 그 다음에 아이도 엔드까지 갔어요. 그러면 루프 빠져나오고 아 형님 죄송합니다. 좀 시끄러웠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 자리 느긋하게 내어놨습니다. 그래갖고
90형이 지금 저 현재 장미를 들고 있는 형님을 따뜻하게 히터 있는 뒷간으로 보내고 엔드 피봇이었던 애 아까 화난 애 얘가 장미형 자리로 오게 되고 그 장미형은 마지막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미는 여전히 여기 있고 얘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80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은 80보다 얼마나 작은지 모르는데 일단 작은 거는 확정이 됐어요. 다 작죠? 그리고 오른쪽은 다 80보다 크다는 게 형님들이라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럼 얘 자리도 파이널 위치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티션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파티션이 일어났고 다시 그 인덱스, 장미 인덱스를 얘가 받게 되죠. 7번 인덱스죠. 그러면 스타트 3번부터 엔드 9번까지, 아 인덱스 마이너스 번 6번까지 다시 한번 애들끼리 싸우러 가게 돼서 여기서도 싸우고 확정이 되고 싸우고 뭐 확정이 되고 싸우고 확정이 되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다 제기 한번 퀵소트를 이용해가지고 예쁘게 정렬이 되는 그런 방식의 퀵소트입니다. 저번 퀵소트랑 다른 점은 피봇을 저희는 항상 오른쪽 애를 잡았다면은 이번에는 랜덤하게 뽑아서 오른쪽으로 보내서 싸움을 시작하는 그런 랜덤 피봇 선정 피봇 함 랜덤 피봇 선정 퀵소트 이고요. 방식 대충 이해는 되셨죠? 안 이해가 안 되시면은 파티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얘가 확정이 되고 얘는 다 맞죠? 그럼 얘들끼리 또 싸워요. 그럼 만약 60이 맨 오른쪽으로 피봇이 선정이 되고 그러면 얘보다 또 높으니까 패스, 장미, 낮으니까 장미랑 수압, 장미랑 수압 해서 40, 50, 50, 70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얘랑 수압되면은 60과 70이 스왑되게 되고, 만약 60은 최종 자리를 선정해야 됩니다. 60의 최종 인덱스는 5예요. 10, 20, 30, 40, 50, 60. 그럼 얘도 최종 인덱스가 확정이 되고, 얘또 왼쪽으로 가서 또 40, 또 50끼리 또 싸우겠죠? 그래서 또 이게 또 확정이 되고, 또 뭐, 얘또확 하나 또 내려가서 얘도 확정이 되고, 이제 아까 다시 오른, 이게 리턴, 리턴 얘도 오른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뭐 70의 자리가 확정이 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10, 20, 30, 40, 50, 60, 70, 80 여기까지는 다 정렬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아까 80으로 넘어와서 리턴에서 80의 오른쪽들 한 다음에 뭐 다시 스왑되면은 그게 이제 리턴이 되면은 메인에서는 정상적으로 A의 인덱스가 소팅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코딩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 코딩이 되게 간단한데 설명이 되게 길어졌죠? 원래 제기 함수가 코드 양은 되게 짧은데 좀 이해하기가 복잡해서 제가 좀 설명 위주로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됐으니까 한번 애프터 소팅을 프린트 해볼게요.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잘 되겠죠? 에러 뜨진 않겠죠?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아, 그래도 한 번에 컴파일이 됐네요. 70, 20, 70, 20, 10, 80, 60, 90, 40, 30, 40, 150. 이 어레이에서 잘 예쁘게 소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피바람이 불었던 그런 퀵소트였고요. 한 명을 전체적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 명을 랜덤하게 선정해서 살살 이렇게 약을 올려요. 그럼 얘가 화나죠? 화나겠죠? 약 올리는데 화나죠? 화안날 수가 없죠. 그러면 또, 야, 짜증난다. 난 지금 굉장히 지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다. 하고, 나보다 약한 놈은 맨 왼쪽으로, 나보다 큰 형님들은 장미꽃 들이면서 오른쪽으로 보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정 짓고, 또 걔, 아까 불려나간 왼쪽 애들은 또한명또 간질간질 해가지고 이간질해서 싸우게 해서 왼쪽 오른쪽 정렬을 하고 또 아까 최초의 걔보다 컸던 형님들을 또한명한명한명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줄 세우고 이렇게 제귀 함수로
소팅,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하는 퀵소트 중에 divide and conquer, 분할 정복을 사용하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팅 중에는 속도가 아주 빠른 랜덤 피봇 선정 방식의 퀵소트를 같이 코딩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퀵소트 코딩해 봤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게 랜덤 피봇 선정 방식이 예전에 저희가 맨 마지막 엘레멘트를 피봇으로 선정했을 때보다 그 단점을 보완해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과연 어떤 단점을 어떻게 보완했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 랜덤 피봇 선정 방식에 스왑 개수와 맨 마지막 엘레멘트를 꼽았을 때 스왑 개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글로벌 변수에 num이라고 0으로 세팅해주고요. 스왑이 일어날 때마다 증가시켜볼게요. 이 숫자를 이 num이 플러스 플러스 되는 구간은 스왑이 일어난 구간입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total number 여기다가 이거 하나 해놓고 of swap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 저희가 실험한 거는 10개 엘리멘트가 뒤죽박죽으로 있을 때 스왑이 평균적으로 몇 번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컴파일 26번 일어나죠? 랜덤 넘버 오브 스왑이 랜덤은 26번. 그리고 한 번 더 하면은 31번. 한 번 더 하면은 18번. 24번. 23번. 이렇게 랜덤하게 이루어지죠. 스왑 넘버가. 왜냐면 어떤 피봇을 정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 피봇이 100이 잡혀버리면은 스왑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똑같은 어레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봇이 잘못 잡히면은 랜덤도 안 좋게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랜덤 선정 방식이 아닌 저희가 저번에 했던 그대로 이게 이제 저희가 저번에 했던 라스트 엘리멘트를 피봇으로 잡는 코드인데요. 이거로 돌렸을 때 스왑이 몇 번 일어나는지 볼게요. 얘는 항상 일정하겠죠? 피봇은 엔드로 잡고 i와 로즈는 스타트로. 피봇은 여기선 피봇은 엔드로 잡는데 그 엔드는 랜덤으로 선정된 엔드지만 얘는 그냥 엔드입니다. 그냥 생 엔드예요. 생 엔드. 맨 마지막 얘를 잡죠. 컴파일 해볼게요. 19번이 되네요. 똑같겠죠 숫자는? 네, 똑같습니다. 소팅도 잘 되고요. 19번. 이 데이터셋에 비교했을 때 일반 마지막 피봇 고정 19번이 되네요. 그쵸? 어떨 때는 얘보다 적게 하고 어떨 때는 훨씬 많이 해요. 그쵸? 근데 과연 데이터셋이 좀 바뀌면 어떨까요? 데이터셋이 순차적으로 있다고 볼게요. 순차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과연 일반 소트는 스왑이 몇 번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54번 일어납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54는 고정입니다. 넘버 오브 스왑 랜덤 순서의 세트 랜덤 순서의 세트가 있을 때는 랜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고정은 19번. 정렬 이미 정렬된 데이터 세트. 이미 정렬된 데이터 세트는 고정은 몇 번이었죠? 54번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스왑이 일어나요. 그죠?
하지만 랜덤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8번 일어나고요. 23번 일어나고요. 24번. 29번. 어떻게 되든 고정보다는 훨씬 낫죠. 이것도 최악의 경우에는 54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정렬된 어레이를 소팅하려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된 어레이는 어떨까요? 랜덤부터 실험을 할게요. 랜덤은 이미 정렬된 데이터셋이 아니라 랜덤이 아니라 거꾸로 정렬된 데이터 세트. 거꾸로 정렬된 데이터 세트는 랜덤은 23번, 30번, 26번. 기존 숫자와 비슷하게 숫자가 나오죠? 뭐 27번, 뭐 27번, 27번, 24번, 23번, 24, 23. 뭐 랜덤하게 스왑이 일어나는데, 이걸 만약 고정된 피봇을 사용하면은 카운트 숫자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9번. 29번이 고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정렬된 어레이를 소팅해 볼게요. 40, 60, 50, 70, 80, 190. 거의 정렬된 어레이. 고정 피봇은 35번이 나옵니다. 거의 정렬 돈이 아니고요. 된이고요. 이거를 랜덤으로 하면은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30번. 30번. 29번. 22번. 비슷한 분포로 나오게 되죠. 거의 정렬되어 있을 때도 랜덤이 훨씬 빠릅니다. 저희가 지금 10개의 데이터셋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만약 이게 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데이터셋을 소팅을 하게 된다면은 그 속도는 더욱 벌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마지막 인덱스를 피봇으로 잡는 퀵소트와 랜덤하게 피봇을 잡아서 맨 뒤로 보낸 다음 시작하는 퀵소트의 스왑 개수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건희와 함께 코딩했던 랜덤 피봇을 선정하는 퀵소트 알고리즘 같이 C언어로 코딩해 보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하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같이 따라오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하고 이제 동영상 마무리도 하고, 그리고 또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주소, 이거 악성 아니에요. 이거 제 유튜브 주소입니다. 제 유튜브 주소예요. 이거 오시면은 건희의 알고 투게더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티셔츠도 입고 있는데 알고 투게더. 네, 이거 악성 주소 아니니까 오시면 제 채널로 쉽게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와주시고, 그리고 동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